내가 일을 그동안에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지쳤지만은 내가 일복이 터졌는데도 그동안 일좀 있었으면 좋겠다, 일좀 있어 여기저기 빵빵 터졌으면 좋겠다 해갖고 맨날 좋겠다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빌어서 일을 그냥 확 줬더니만 아 줬는데 아왜왜 피곤한 거야 왜왜 잘라 그래서 줬는데 어?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양띠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띠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원숭이 띠를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원숭이띠 분들이요? 네네. 신춘년 한해는 이제 땅이 알고, 하늘이 알고, 이제 천지신명, 천지신명 조상님들, 조상님들이 도우시는 기운이 많은 해운년으로 좀 보여요. 특히나 이제 인연에 있어서 이제 의외에 인연을 만나서 좋은 일도 많지만은 또 속이 썩을 일도 많으니 미리부터 이제 본인의 일단은 감정 컨트롤부터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운기세로 좀 보입니다. 그 감정 조절이 이제 잘안 돼서 또다시 나한테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갖다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또 힘들게 찾아온 기회인데 말짱 도루묵 좀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말짱 도루묵 만들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기운을 잘좀 잡아 잘좀 이렇게 잘 낚아채시길 바라겠어요. 금전적으로 이제 내가 이익을 좀볼 기회가 많으시니까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조금 써주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원숭이띠분들은 또 내가 재물이 따르니까 즐거움도 이제 있겠지만은 시간과 금전 지출 낭비 이런 거를 좀 아껴야 하실 싶어. 그다음에 좋은 세월 이제 또 허무하게 좀 날리시지 마시고요. 좋은 세월인데 내가 좀 멍하게 있어. 될듯될듯 하면서 좀안 되니까 말이지. 그러다 돈, 사람, 명예, 건강 모든 또다 놓칠 수도 있거든. 이제 내가 원숭이 분들을 다른 거는 하나도 없거든. 내가 하늘이 돕고 땅이 돕는다 그랬잖아요. 조상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내 건강운으로 내가 몸도 마음도 막 지쳐 막 내가 과로 일단은 일복이 터졌다 보니까 내가 과로 스트레스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거든. 내가 일을 그동안에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지쳤지만은 내가 일복이 터졌는데도 그동안 일좀 있었으면 좋겠다 일좀 있어 여기저기 빵빵 터졌으면 좋겠다 해갖고 맨날 좋겠다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빌어서 일을 그냥 확 줬더니만 아 줬는데 아, 왜 피곤한 거야? 왜? 왜? 잘라 그래서 줬는데, 적당히, 적당히, 내가 휴식을 취해 가시면서, 일을 좀 하셔갖고, 맞아요. 성과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다른 거 조심하실 건 없고요. 좀 과로만. 내가 아무리 일도 일이지만은, 내가 중간중간에 계획을 조금씩 세우면서 조금씩 휴식을 하시면서 일을 맞아요. 하셔야 될것 같아요. 2021년, 신춘년 한 해에는 그동안에 내가 바라던 결과에 대해서 운이 있으시니까요. 조금씩 계획성 있게 휴식을 취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바라는 소원 성취 이루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